자, 오늘 양시장은 또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월요일 시장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여낸 상황이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성장주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눌림목을 만들 때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눌림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긍정적인 게 다행이죠. 약간 약세 시작을 해가지고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까지 갔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현물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해도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순매도세가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바닥을 다지는 성장주 중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화장품과 이제 의료 미용기기 이쪽은 좀 개별적인 뉴스를 토대로 좀 반등을 잡는 일찍 잡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화장품 쪽이랑 식품 쪽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전력 설비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유리기판 쪽이랑 식품 쪽을 갖고 왔는데 전력 설비가 갑자기 이제 오후장 들어와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살아있다. 근데 이번 주 수목은 이제 투자 경력이 짧으신 분들도 유명하게 알고 계시는 CPI랑 FOMC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랑 의료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력 설비는 엄밀하게는 전력 설비 관련 뉴스가 없어요. 일단 오늘 원전 뉴스가 나왔는데 원전 뉴스가 나오면서 전력 설비랑 전선이 그 후방 세트에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좀 반도체랑 2차 전지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시가총의 상위 종목도 조금 쉬어가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력 설비랑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가 강하게 반등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력설비랑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가 저번 주에 기관조정 보일 때 조금 당황하시는 개인 투자분들 몇 분 뵀었는데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물론 CPI랑 FOMC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해당 종목들이 다시 바닥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단기적인 차익시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실적이 보장된 섹터는 여전히 유망하게 투자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가 뭐 최근에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내어줄까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화장품, 식품 강력하게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력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흐름 어떻게 따라가시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 CPI도 그리고 FOMC 회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화요일 날까지는 좀 방향성이 좀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이제 강경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CPI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무래도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또는 좀 전년 대비 좀 같은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FOMC 정례 회의 이후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도표 또한 조금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지난 3월에는 올해 한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점도표가 만약에 상향이 된다면 1회에서 2회로 줄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 12일 날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나는 것과 그리고 FOMC 정례 회의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까지는 들어보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일정 부분의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실적이 받쳐주는 운수 장비 쪽에 좀 수급이 현재 외국인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방산 쪽, 기계 쪽에 조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음식료 업종도 좀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면 음식료 업종이 좀 좋을 것 같고 네. 좀 저점 매수를 원한다면 운수장비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수요일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번에는 점도표 발표에도 좀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인하의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게 될지 수요일 전에는 저희와 함께 신중하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도 실적을 기반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체크해보시면 좋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아, 세 번째로는 SKC,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외국인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SK입니다. SK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고요.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HMM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JNTC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BHI, 세 번째로는 HLB, 네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2차전지 쪽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매도하고요. 세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리콘2,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매도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SK를 가장 많이 매수하네요. 두 번째로는 SK 스퀘어입니다. 일단 두 기업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머티.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롯데 웰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조금 덜어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네이버,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빙그레 많이 오른 탓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도 현재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JCS 메디컬 현재 가장 첫 번째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ENF 테크놀로지, 네 번째로는 YC,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2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SOOP,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양, 세 번째로는 GST,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JNTC, 그리고 메일유업을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신흥 SC, 그리고 대상을 오늘의 수급적 특징주로 잡아주셨는데 저희 한 종목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JNTC부터 출발해볼까 하는데 오늘 시장 아래 또 상승세 흐름도 좋습니다. 좀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굉장히 네. 뿌듯합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등 종목을 찍어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슴이 아파요. 근데 시장이 이럴 줄 알았으면 전력설비 하나 들고 올 걸.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이 2등이었고 식품이 3등이었습니다. 근데 전력설비가 이제 한 5등, 6등 정도 됐었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이제 1등으로 전력설비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는 말씀 많이 드렸고 그다음 전력설비도 당연히 2023년 하반기를 대비하는데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전력설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반도체 중에서도 유리기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플의 WWDC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차세대 AI, 그다음에 아이폰 15에다가 새로운 AI를 탑재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좀 하드웨어가 강세 보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강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하드웨어 쪽을 보고 있고요. JTC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강화 유리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 부품 관련했을 때는 뭐 KH바텍이나 이런 BH 등 쟁쟁한 실적을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도 시가총액이 그나마 작은 종목은
JNTC다. 그다음에 어떤 UTG 강화 초박막 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게 리포트 상으로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했을 때 밀접한 섭 연관성을 그 어떤 종목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유리기판 관련했을 때는 좀 JNTC가 좀 가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많이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리포트를 보더라도 일단 JNTC 입장에서는 6월에 시제품을 공개하고 8월 데모라인, 그 다음에 12월에는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통상 캐파를 봤을 때는 좀 빡빡한 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JNTC 같은 경우는 본업도 잘 하고 있고 연간 기준 현금성 자산이 400억 원, 이익 잉여금이 2,354억 원이기 때문에 실탄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리기판이 어떤 꿈의 소재, 꿈의 재료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가장 빨리 되겠냐 이런 것들은 맞출 수가 없겠지만 그중에서 JNTC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1위에 빛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중에서는 JNTC 좀 성장성 안정 고려가치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유리 기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움직여줄까 그 부분을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지금 기관의 순 매수세가 뭐 성장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수급 상황도 주가 상황도 좋은 만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정식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흥 SEC인데 오늘 상승세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바닥권에서 좀 네.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리튬 2차 전지 제조업체이고 그 관련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의 이제 삼성전자 향이죠. 삼성 SDI의 이 중대형 각형 캡 SA와 그리고 소형 원형 NCID 그리고 중대형 각형 캔 전지팩 모듈 등을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삼성 쪽으로 이제 거의 매출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주요 경쟁사가 뭐 상신 EDP나 범천정밀 등이 있는데 이들 회사보다 현재 시장에 그렇게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즉 상대적으로 이들 회사보다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핵심은 지속적으로 캐펙스, 시설 투자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조금 캐펙스를 보면 535억, 1057억, 1400억, 1683억 이런 식으로 매년 엄청난 투자를 진행을 해서 2020년에 자산이 3,575억이었는데 연결 기준으로 현재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8,400억까지 증가했고 최근 2024년 1분기 보면 8,541억으로 더 증가했습니다. 즉 빠른 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전지 쪽에 조금 관심을 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종목을 현재 시점에서 저점 매수를 하신다면 약간 중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가격 전략은 현재 이 9,33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그리고 9,1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오늘 저항으로 부딪혔던 9,600원 부근을 다시 재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1,300원 정도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을 단기적인 목표로 세우시면서 끌고 가시고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이전 고점 19,000원을 넘어서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은 한 2만 원권까지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섹터에서 긴 호흡으로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신흥 SEC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점을 다지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팀장님의 두 번째 이 식품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 음식료 업종 워낙 핫해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까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메일유업을 잡아주셨네요. 네, 제가 식품 쪽의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 따라가는 모습을 저도 모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섹터는 보통 이렇죠. 삼양식품이나 농심은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다가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약 두 개 분기에서 세 개 분기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잘 팔린다는 건 사실 지금은 사실이 아니고 한 두 개 분기 정도 됐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없어서 못 판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참 우리가 식품주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약간 경기가 불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잘 팔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히트 상품이 나오면 주변 낙수 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먹거나 그다음에 뭐 전보도시락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보도시락, 뭐 공간춘, 그다음에 뭐 크림 대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다 먹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양식품이 가장 먼저 3개분기 연속 실적 향상을 보여주면서 치고 나갔고 그다음에 농심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혜태제과 같은 경우가 딱 지금까지 기록한 실적만 보면은 그냥 견고했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이 길을 갈고 닫고 나가니까 아 요런 종목들도 실적이 잘 나오겠구나라는 투자 인사이트가 나왔고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식품이 주로 이어지는데 이제 고환율이랑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밀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높다 보니까 식품주들에 대한 실적 향상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투자분들께서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야 한다면 뭐 빙그레나 농심이나 롯데웰푸드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 메일유업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낙농업이나 우유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원재 가격에 이제 또 마진율을 키우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알만한 식품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막 상승 시작하면서 눌림목 만들면서 21선 위에 안착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식품주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다면 메일유업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추천일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업계가 5월에 이어서 6월도 계속해서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접근해도 될까 고민이 좀 되실 텐데 농심과 삼양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실적도 괜찮고 안정성도 좀 탄탄한 기업으로 메일유업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까지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탄탄의 흐름, 이 식품업계 인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니까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도 또 식품 관련도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최근의 흐름도 좋고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세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식품 관련주들은 네. 제가 이제 지지나 한 달 전부터 이미 이제 빙그레와 아니 삼양식품이 급등이 나올 때부터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섹터이고요. 그때 당시에 농심과 그리고 대상, 혜태제과 식품, 크라운제과 이제 이런 종목들을 다 이제 후발주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대상 한번 골라 보았습니다. 오늘 한 대략 6%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다음 저항 라인은 19,000원, 대략 한 3만 원 정도 라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 3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한번 끌고 가보시고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청정원 브랜드로 장류, 조미료, 농수산식품, 서구식품, 육가공식품, 냉동식품을 다양한 식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 이제 수출이 특히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쪽에. 그래서 이 베트남 제2공장을 30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생산 역량을 좀 확대 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소스류 전체 수출이 3억 8,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식품업계 인기 자체도 좀 달려가고 있고 지금 대상의 주가 자체도 좀 달려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지금 고점 돌파하고도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K-푸드 인기에 이 대상이 계속해서 더 달려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